네, 꼬이티비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꼬이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웨스트 브로미치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토트넘의 승리로, 아주 깔끔한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 기다려왔던 득점포가 터지면서 시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에 빠지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도 많이 다운됐고, 특히 무리뉴 감독이 뭐 정말 경질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소식까지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 웨스트 브로미치전 승리를 통해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 1시간 전에 나왔던 이제 라인업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라인업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영국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케인 선수가 선발로 뛸수 있다더라. 최근 지난 이틀 동안 훈련을 같이 했다더라. 라는 루머가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케인 선수가 이거 선발로 나오는 거 아니냐? 케인 선수가 이제 발목을 다쳐가지고 좀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무리뉴 감독의 트릭이었습니다. 네, 뭐 트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리뉴 감독은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말을 했는데, 지난 예전에도 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태를 두고 살짝 좀 연막 작전 비슷하게 펼쳤다가 바로 선발로 짠하고 내세웠던 또 무리뉴 감독이었는데, 케인 선수도 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날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선발 출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제 당연히 케인 선수와 파트너로 공격을 이끌었는데, 확실히 케인 선수가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도 같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계속 좀 많이 전방에서 고립되고 상당히 외로워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상당히 물 만난 고기처럼 두 선수가 웨스트 브로미치 수비를 많이 휘저어줬습니다. 특히 케인 선수가 딱 공을 잡자마자 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바로 패스를 찔러주고, 또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이어지는 여태껏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패턴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던 모습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후반 초반에 케인 선수 이제 복귀포 터뜨렸고, 또 손흥민 선수까지 이제 골맛을 보면서 토트넘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케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득점포를 가동했다라는 거고요. 또 케인 선수와 함께 손흥민 선수까지 덩달아 살아나면서 역시 토트넘이 성적이 좋을 때두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같이 팀도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두 선수가 골을 넣어주니까 토트넘 역시 연패에서 탈출해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도 잘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갖는 존재감이 역시 토트넘에서는 독보적이구나라는 라는 점이 오늘도 또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은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케인 선수의 원래 부상 복귀 시점은 아마 돌아오는 주 주중에 열리는 에버턴과의 FA컵 5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었는데,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케인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그것도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턴전이 또 이제 FA컵이기 때문에 뭐 지면 떨어지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웨스트 브로미치전을 이겨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FA컵에서도 또 이제 뭐 결승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뭐 물론 아직 16강전이지만 이제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를 내놓기로는 아직 레비 회장이 무리뉴 감독을 경질할 계획이 없다. 아직 세 개의 대회에서 생존해 있고,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켜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웨스트 브로미치전 승리를 통해서 무리뉴 감독의 뭐 경질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분간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 FA컵,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에 생존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FA컵 리그, 또 유로파리그 리그 이렇게 주중과 주말 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무리뉴 감독이 다가오는 일정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얻어야 이제 또뭐 여론도 잠잠해지고, 또 토트넘 성적도 올라가고, 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도 또 힘을 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중에 에버턴전 치르고 또 맨체스터 시티 원정 경기를 떠나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은 이제 볼프스베르거, 이제 오스트리아 팀이죠.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떠난 다음에 또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그 원정 경기 치릅니다. 그래서 뭐
쉬운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에버턴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고 또 오스트리아 원정도 중간에 가야 하고 또 맨체스터 시티라는 난적을 또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상당히 힘든 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브로미치전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또 앞으로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